자, 오늘 십지품 아주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들어갑니다. 1회차 잘 아시다시피 세주미원품,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지, 하장세계, 비로잔화품 그렇게 있죠. 예? 그중에서 제 함경 한 품만 꼽아라면 세주묘음품이다. 세주묘음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하음성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량국서가 천수백 년 전에 세주 묘음을 해석하시기를 불급 부처님과 제왕, 인왕, 천왕, 지왕 있잖아요. 그죠?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왕이 있죠. 불급 제왕을 뭐라 한다? 세주라. 세주. 세상의 임금이라 한다 했죠. 그게 성중 아닙니까? 거룩한 대중이죠. 불급 제왕을 세주요. 법문 어정을 법문 법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 법으로 진리로 들어가는 깨달은 자와 깨달은 자의 환경 의보와 정보를 뭐라 한다? 묘음이라 한다. 우리가 왕복서 말미에 그래 되어가 있죠. 그러면 묘음이 바로 뭡니까? 하음 자체죠. 그죠? 그래서 세주 묘음은 다른 말로는 하음 성중이라. 그럼 하음 성중이 무슨 품에 나옵니까? 그걸 왜 그렇게 둔하게 가지고 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가 뭐라 안 하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틀리면 또 지 떠들까 싶어 그러니까. 하음 성중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세주 묘음품이라. 그래 뭐 여러분들도 다 환하게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끼리 공부하면서 한번 짚어놓으면 이런 세주 묘음이라든지 하음이라든지 이래서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죠? 왜 세주 묘음품 한 품을 꼽는가? 답은 간단하다. 하음성중, 하음성중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주 묘음품이 약창기 할 때 앞에 쫙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법계품은 마지막 깨달음의 정득을 상징하니까 입법계품 선지식도 다양하게 다 나오고 그렇죠? 하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주 묘음품이나 입법계품을 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잎의 다양성, 모양의 다양성, 개개의 다양성, 각득기소, 예? 각기 쓰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홍당무는 홍당무만큼 쓰임이 있고 그냥 무는 흰무는 흰무만큼 쓰임이 있고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대로,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대로, 영양 고추는 영양 고추대로, 어성마늘은 어성마늘대로 다 제 몫을 하는 것이 바로 세주 묘음이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입법 계품이다. 법계에 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이 세주 묘음의 가치를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세주 묘음을 쏟아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보일 때는 열의 현상품에 나왔잖아요. 그죠? 열의 현상은 방광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시광선이 아니라 이 목소리도 비치고 눈으로 보는 힘도 비치고 이 지혜를 빛의 방광의 광명의 의미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대로 못 보고 여실지견이 못 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캄캄하다고 지혜가 없다고 무지몽매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 세주 묘음을 실현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근기와 업장이 다 달라서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낱낱이 다시 이 소신 인가분을 차별 인가로 나눠가지고 십신 에서 이해자 설법, 열의 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그 다음에 보살, 무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렇게 했죠. 그 십신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열의 현상을 쏟아냈을 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죠? 보현 보살이 비로자나 열의장신 삼매에서 보현 삼매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받을 그릇이 된 사람한테 쏟아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쏟아주니까 뭐 맨손바닥에 그 뭐 금싸레기 줘봤자 다 흘려버리고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 얕은 손으로 그 뜨거운 그 용광로를 받으려면 내 손이 녹아버리지. 그릇이, 바가지가 녹아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게 쓸 때 적재적소의 세주 묘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세히 보세요. 그 둥근 것하고 모난 것하고 이런 것이 그 둥근 거는 뭐 2판이고 모난 거는 4판이다. 이런 거 해석이 잘못된 거라. 이 전자 묘음이라고 하는 건 둥글고 모난 것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모양 없는 그거 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꺾이는 각도가 없고 바람의 모양이 없고 각도가 없잖아요. 그죠? 바람처럼 무에좌제하고 물처럼 유연하고 이것이 선정삼매고 바로 보현삼매품에서부터 보여진다고. 그래서 한 보현보살이 삼매 되니까 일체 시방삼세 보현삼매도
보현 삼매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동시에 그 일리평등한 동일법성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이게. 그다음에 보현 삼매까지 설해놓고 자 부처님이 깨달아서 세계가 성취되어서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자빠진 놈은 자빠진 대로 모나고 둥그는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세계 성취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부처님이 결과물을 통해서 뭡니까? 하장 세계를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수행했던 사람의 또 원인도 비루자나품에서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의보와 정보를. 그런데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 인간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근기가 못 미치니까 열의 명호품에 또 다시 40가지 질문을 대붙어가지고 그 40가지 질문 중에서 십지가 뭡니까? 물은 게 나와요. 그죠? 십주가 뭡니까? 십행이 뭡니까? 십해항이 뭡니까? 십해항을 가지고 열 가지 원, 십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리고 십장이 뭡니까? 열 가지 장이 뭡니까? 십무진장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십해항품, 그 다음에 십지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이해차에서 열의 명호, 열의 명호를 내가 뭐라 했습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집 앞에 서서, 문패 앞에 서서 명호를 외운다 했죠. 그래서 이해차에서 7회차 말미까지가 31품이 진행됩니다. 앞에 6품 끝났어요. 믿음을 신 끝났단 말이에요. 해의 31품 중에서 또 신해 행정이 또 벌어지는데 신은 2회차고 해는 3회차고 행은 4회차고 행의 결과는 어제 5회차고 맞죠? 그 다음에 정의 이제 들어가는 입문자는 10지 오늘 하는 대목입니다. 정의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7회차 등각 묘각. 아 등각 묘각이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네. 그 오늘 하는 부분이 이제 드디어 나락을 실을 뿌리고 빈 쭉대기를 캐와가지고 알갱이가 연결해가지고 처음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십지품에 네. 각답실지요. 그 오늘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열의 명호품에서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데 부처님 명호는 어떤 게 주로 있다 했어요? 원만월이다, 달이다, 그죠? 사자후다, 고타마 시따르타다, 고타마다, 석가모니다, 비로자나다 이와 같은 이름들이 열의 명호품 쭉 나왔잖아요. 그 열의 명호품을 열의 명호품에서 열의 이름을 문패 앞에서 실컷 불렀는데 그때 그 차별적으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렇게 계속 사람이 주인이 나오라고 두드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 십지품이 오면은 드디어 주인이 기미를 알아차린 거야. 나오려고 누구요? 이렇게 안에서 한번 대답한 거예요. 십회항까지는 그런 대답조차도 없는 안에 주인이 아직도 꿈꾸고 있는 거야. 잠에서 덜 깼단 말이에요. 그죠? 주인이 비로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바깥에 지금 누가 왔는가 보다 기미를 알아차린 대목이 한이지입니다. 한이지.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의식을 알고 지식을 알고 하는 것도 세상 사는 게 힘듭니까? 많은 이 의식보다가도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 예? 무의식보다 더 깊은 진공의 마음의 일심의 세계. 그 우리 의식도 강대한 바다지만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그죠? 예를 들어서 육체를 비유하자면은 이게 육체를 근육을 키우는 이게 근육 키우는 이게 그 뭐죠 이게 가로무늬 건도 이렇게 대단하지만 우리가 간장할 수 없는 내장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저절로 움직이는 민무늬 건 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유심히 쫙 들어받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둥글고 뭐 별행처럼 공처럼 둥글고 이것이 원만한 게 아니야. 둥근 모양마저도 없는 허공 같은 이것이 진짜 원만한 것이라고. 예? 그쪽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품이 이제 십지품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주 악종자들은 되게 악종자라 하지 뭐 못된 사람들. 사람이 이제 되게 모난 사람은 이제 삼각형도 있지만 삼각형보다 더 모난 사람은 이각형이 있어요. 이각형 들어보셨어요? 결석하는 사람들 주로 이각형이 많아. 이각형은 막 흑백 논리로 디베지고 자빠지고 디베지고 내 거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성격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이 진영에 있어 절대 저 진영을 허용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 이각형이에요. 이각형. 와 진짜 못됐지 이각형. 이각형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가시를 받치 얘기해. 아이고 스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와 뭐 배기시라면 일찍 오셔 일찍 오게 더 배기실라. 스님 좀 늦게 오셨네. 와 안 왔으면 싶더나. 야 나 그 한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그 스님 참 대단해. 무슨 말인든지 하면은 상대를 그 엎어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난 사람 삼각형, 좀 모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되면 엔가 괜찮다, 그죠? 16각형 이렇게 32각형쯤 되면 엔가 뭐 원에 가깝잖아요, 그죠? 원만해지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십신 끝나고 십주 끝나고 이제 불교를 충분히 이해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신해행정 중에서 행은 뭐죠? 이세간품. 정은 입법개품, 그죠? 우리가 해 부분을 오늘 들어갑니다, 그죠? 해 부분의 마지막 두 꼭지에 들어가는데 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교를 이론적으로 충분히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심으로부터 깨달음이 이르기까지 이론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행 방법을 논해놓은 게 십지품이다 이 말입니다. 해 중에서도 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해 안 가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주를 이해하는 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시겠어요? 십행을 하는 게 하겠어요? 십향이 하겠어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어요? 십지품을 봐야 돼요. 십지품이 여섯 건밖에 안 되지만은 십향품이 열 건 반, 열한 건이에요. 23건부터 33건까지. 우리 십지품 34건부터 39건까지예요. 그죠? 예, 9건까지인데 그다음에 이제 40건 넘어가서 52건까지가 십적이 7회차 설법이에요. 십정, 십등, 십이품, 아성지품, 여순왕, 보살, 조조, 불보살, 열애십신, 상위, 열애수, 공급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데 그 차별 인가를 쫙 설명해 놨다고. 그 차별 인가를 설명해 놓고 마지막에 십정품 그 7회차 설법의 두 품이 뭐죠? 보현행급, 열애출. 요 두 품이 평등 인가예요. 평등 인가. 모든 수행의 환경을 행하는 수행하는 모습을 하나로 딱 묶으면 뭐가 돼요? 보현행이 되기 때문에 보현행품이 평등의 인이 되고 보현행을 해서 열애가 출현하면은 열애 출현품이 평등과가 됩니다. 그죠? 자, 31품 중에 이 해 앞에 여섯 품 띄고 세주명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제 하장세계 비로자나품 여섯 품 띄고 2회차 열애 명호품부터 들어가죠. 그죠? 여기서 40가지 질문이 벌어져서 31품 동안에 40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열의 명호에서 시작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겨우 두드리고 보현행이 다 끝나고 나고 이제 하딱지가 안 날 정도가 돼가지고 누가 나오는 게 보현행품의 주제는 뭡니까? 화내지 마라. 화내는 놈은 미친놈이다. 화내지 마라. 화내는 놈은 인간이 아니다. 화내는 사람은. 그죠? 그 모든 수행의 결과를 화내지 마라 하나로 딱 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는 탐심 때문에 그렇거든. 원한 때문에 그렇고 자기가 숨기는 것 때문에 그렇고 화를 내지 마라. 보살이 화를 한번 내면은 백만 가지 공덕이 다 일거에 부서진다 해놨어요. 그 화 안 내는 게 이제 제압돼 버리면 보현행이 성취되면은 만행이 무궁해지면은 바람일행이 원만 성취되면은 누가 딱 등장해요? 열애 출현. 문 열고 나와서 주인이 안에서 나와서 만나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어? 네네. 네요. 그때를 우리는 견성성불이라죠. 견성성불. 구경 열반. 결국 주인을 나온나 주인 나온나 우리가 하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하면서 돌쪼가리 하나 들고 대문을 막 두드리고 주인 나올 때까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실컷 두드리고 난 힘 빠져가 더 두드릴 힘도 없다 이러고 거품 물고 있을 때 나중에 툭 튀어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열애 출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이랬구나. 삼세 재불이 동일 법성이라더니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론을 끝냅니다. 그죠? 이론 끝냈으면 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세간품, 출세간품이죠. 그냥 도세간품. 이세간이라고 하는 건 세간의 탐진치를 이별해서 떠나가 있는 사람이 가는 길. 이세 간품. 다른 말로는 도세경이라 하죠. 도세 간품. 세간을 다 건너버린 거. 그거 너무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요. 일곱 건이잖아요. 이세 간품 일곱 건이에요. 53건부터 59건까지. 그리고 그 이세 간품 넘어가기 전에 그 말이 또 너무 좋고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얘기들은 제일 대표적인 게 열애 출연품에 무슨 얘기 있어요?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금 난저우, 악업문견, 득수지, 원녀열애, 진실의 이게 52권 말미에 나오거든. 우리 개경계 하는 거 있잖아요. 경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신, 미밀, 심신법, 백천만금, 난가문, 정진지혜, 조복자, 내덕문차, 비오이. 아이고, 맨날 해줘도 그냥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기권형을 갖다 막 뚫어 보든지 드릴러 가지고 그래 해버려야 된다. 우째 그 말이 안 듣노, 그 말이 안 듣노. 또 그거라든지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개무에 하는 구리 맨날 염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열애 출연품에 나오게. 우리는 그래 나오지만 열애 출연품이 약유 욕지 불경계 이래 나와. 우리는 약인 욕식 불경계를 하지만 약유 욕지 불경계 이게 이제 81개 원문에 그래 나와요. 당정기의 여허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개 무예하는 게 그 우리 주옥 같은 말들이 등장하는 그 저 열애 출연품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 중간에서 딱 중심 잡아주는 거 내 기둥 하나는 세주명 십지품 이세간품 마지막에 입법계품 그 중에서 한경에서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제일 중요한 품 이 품 한 품만 가지고 십지품 가지고도 지론종이라고 하는 종이 있죠 그게 형성됐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원효선임도 거의 십지품을 거의 의지했고 원효선임이 한 10배 이상 된다고 하는 천친보살, 천부논사라 하지 않습니까? 왜 유식을 지었고 구사를 지었던 대단한 우리 대성보살, 무착의 동생 누구죠? 천친보살, 다른 말로는 세친보살, 바수반두, 그죠? 그 대단한 분이 여기 십지품에는 십지경론을 남겨놨거든 저는 강의할 때 항상 천친 걸 의지해서 하거든 십지품을 강의할 때 아, 볼 때마다 2000년 전의 분이라도 신심이 난다고 해요. 아주 신심이 나고 재밌고 그분이 용수보살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대성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이거 뭐 땅띔도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십지품이 6권밖에 안 되지만 청량국사 하음소초라든지 탐행계에 보면 그 해석에 있는 분량은 3배나 많은 거예요. 에? 십회양품은 해석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면 십회양품 본문에 해석했을지 요만큼 안 된다면 십지품은 모든 불교의 이게 12연기다 이게 사선정이다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다 설명해놨거든 이게 수번뇌다 이게는 근본번뇌다 이게 아만이다 이게 속마음이다 이건 만질 수 있는 마음이다 이건 만질 수 없는 마음이다 이건 볼 수 있는 모양이다 볼 수 없는 모양이다 치밀하게 십지품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이제 십지품 같은 경우는 산스크리트가 남아있으니까 남방에서 공부해오던 저 남방 불교 하시는 소승 선생님들 아 이거는 이제 아한경이나 이런 아가마 이런 부분들하고 매칭되는 게 좀 있고 괜찮다 아닙니다 그랬거든 이번에 내가 그거 저기 우리 특강 강의 2박 3일하고 그 선생님이 이제 오셨는데 뭐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서로 뭐 이렇게 하길래 예 그래 합시다 했는데 내용이 비슷해가 절대 아닙니다 목적이 십지품에 나오는 소승에서 언급하는 법수가 있다 하더라도 방향을 전혀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이 대성이라고 하는 건 소승의 그런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것이거든요 이해 가실란 건 모르겠네 전혀 쓰임이 다르다고. 그 정도만 아시고 십지품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뭐 고려하시고 그 십지품은 열 다 읽어 보셨겠지만 열 단계로 나눕니다.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력 지 열바라밀을 열바람 보시 속에 또 열바라밀이 때리 중첩 됩니다. 그죠? 예. 네, 중첩이 되고 그 주원수라고 우리 흔히 이제 그렇게 두루하고 원만한 수라고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만수라고 거기에 이제 딱 베이식으로 깔리고 이름인 적선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의지 법은지 예? 왜 경우선 왜씩 웃고 이래 무째째는 말을 빨리 안 오실 건가 보다 동농강지 다 왜 왔는겨 지난주에 왜 왔는데 오늘 아니었다고 지난주에 눈 그 눈 달고 왔다 오늘 눈 빼놓고 오지 그러면 참 희한하다 희한해 내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한테 니 요새 왜 그러냐고 신심이 떨어져가지고 니 신심은 희한하네 붙었다 떨어졌다고 그걸 어째 왜 왔다 안 왔다 하나
함은 외운 건 안 까먹어야 돼요. 까먹으면 축생이라. 동가님이 여자가 되지만 한상사 여자가 많은 경우 이제 남님아, 에? 그러니까 마야 안해서 금방 외우 안 해야 되는 거라. 에이? 그러니까 외우는 그 없이 막 그냥 쿡 찌르면 나와버려야 돼. 바늘과 쿡 찌르는데 피도 안 나오고 그 인간이가 그게 마네킹이지. 자, 오늘 십지품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십지품이 제1, 제4이자 오게 된 것은 글로 다섯 가지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총체적으로 밝히고 답문답인데 처음에는 어디에서 한 것이요? 위 답, 뭘 답하기 위한 것이다. 보광명전, 이해차 하도 또 모를까 싶어 옆에 써놨어요. 그죠? 보광명전 열의 명호품에서 40가지 질문 중에 십지가 뭡니까? 물었다 이 말이죠. 그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뭡니까? 31품을 쭉 진행해 나가는데 그중에 십지품이 이제 해당됐다 이 말씀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치를 그 이치의 발금을 이제 세운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치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십지품이 오게 됐다 이 말이겠죠. 대저 공은 우리가 치문 배울 때 공불 낭시언이와 이런 말 배워 왔죠. 지금 하안경 요런 데서 따먹은 거라. 예. 공불 허설이라. 공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그렇게 시설되고 베풀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마침내 반드시 유기 돌아갈 곳이 있다. 유기라면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청량국사가 덕기 사소라. 함경이 덕기 덕 얻었다. 기 사소 내 죽을 곳을 얻었다. 예. 내 몸이 죽을 곳을 얻은 것이 함경이고 그죠? 덕기 사소 내 마음이 돌아갈 곳은 유기 소기라 이래놨죠. 유기소기 유 있다 기소귀 내 그 돌아갈 곳 그죠? 내 마음이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함경이다 이랬죠.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 죽을 때까지니 내 정성을 다 바쳐서 내 함경으로 만중생들에게 베풀어 놓겠다 해서 그분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청량국사의 소초를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청량국사 소초거든요. 혼자 놔두면 안 보니까 이렇게 잡아 뜯어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전에는 앞에는 전명 뭐죠? 해로 해가 뭡니까? 10회 10주 이 말이죠. 그죠? 10회의 이론으로서 인도했다 이끌어 당겼다 뭐죠? 10행과 10원 행원 있죠? 수행과 원력이라고 하는 거는 행이라고 하는 거는 10행을 뜻하고 야마천궁 개참품 원이라고 하는 거는 도솔천궁 개참품 도솔천궁품에서 원이죠? 이해가세요? 그럼 해는 어디예요? 도리천이죠. 수미정상품 그죠? 수미산정품 말이요. 그래서 현위의 인인 마치고 삼현의 위에서 수행하는 인을 마치고 금은 뭐죠? 십지품. 십지품에서는 명 밝힌다. 무엇을? 지혜 정득한 것. 지라고 하는 것은 건강지 같은 우리 보살 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본지 풍광 말이며 본지 풍광이 무엇과 개합한다? 진여와 더불어서 우리의 진심, 본심, 일심과 더불어서 가만히 우리 명훈가피력 하잖아요. 에? 명훈가피력이 뭐예요? 그냥 눈에 드러나는 가피 말고도 암암리에 뭐 좀 도와주이소 조상님께 빕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들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뭐 바깥에 분들 기도하고 그렇죠? 명훈가피력이 뭐예요? 눈에는 안 드러나지만은 그냥 부처님이 내 어렵게 힘들 때 내 몰래라도 그냥 가만히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아닙니까? 명자라고 하는 건 이사 명년 무분별할 때 그 명자죠. 명년이란 말은 딱 들어부터 개합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빛이 어디에 허공에 가득히 스며가 있듯이 요 빛하고 허공하고 분리 안 되잖아요 지금. 예? 요런 게 명이라고. 다른 말은 적이라 그래요. 오늘 한 단어 중에 또 불적 불이라고도 또 배워야 돼요. 상적 상입은 많이 배워봤죠. 불적 불리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불적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갓 잉불 잡난 격별성이라 절대 섞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섞이지 않는 게 불적이고 떠나지 않는 것은 불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명합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불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물을 불에다 끼려가지고 딱 막 끼려놨는데 여기에 물하고 불하고 같이 섞여가 있고 이렇게 분리할 수도 없는 게 불이지만은
그러니까 물하고 분리는 절대 물하고 이게 불하고는 또 섞일 수는 없잖아요. 불적이라 그죠? 아이 그렇잖아요. 예. 세상 만사 상적 상입이기도 하지만 불적 불이기도 하여라. 그러니까 불적 이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붙어서 사는 것이 불이거든. 떠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전혀 다, 계속 살아야 되는데 죽고 나면 영가버리면 영가돼버리면 어때요? 불적 서로 적할 수도 없어 그죠? 같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불적이야 이때도 몸과 마음은 같은 놈이 아니라고. 그런데 같이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이라 이 말입니다. 아 그래 왜 복잡하게 해놨습니까? 내가 만들었냐고. 나 그 만들면 그래 안 만들지. 딱 알기 쉽게 만들지만 규명하려니까 이론은 옛날 어른들이 그래 해놓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치가 맞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예? 그 우리 흑백의 눈동자로 총천연색을 본다니까. 눈이 힘이 아무리 희미한 사람이라도 칼로 총 칼로도 같이 보잖아 지금. 예? 자 봅시다. 와 또 흥분하는데 희한하네. 성위의 가를 세운다. 그러므로 차해가 이 저기 제 6회 십지품이 오게 됐다 이 말이죠. 전인후가라. 앞에 인가가 있으면 뒤에 반인이 있으면 뒤에 가가 따라오기 마련. 뜻이 차례가 그러한 까닭에 해는 곧 십주요. 행은 곧 십행이요. 원은 십해양이요. 그러므로 삼현을 초현 중현 상현을 마치고 나서 친정 심여라. 그리고 친이 열 가지의 진여심을 정등하는 단계로 수분각으로 비로소 분이 있는 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심여. 예? 그러니까 십지보살부터는 팔지보살쯤 되면 부처님하고 똑같다 하거든. 부동지부터는 상사허용이 된다 그래요. 그 십지보살 중에 제 십지를 갖다가 등각이라 하거든. 예? 그 십지보살 중에서는 아홉 명 앞에 아홉 명의 저 구지보살까지는 심자재보살까지는 십지의 마지막 한 보살을 억만군사 와서도 못 당한다 하거든. 제 십지보살이라 하거든요. 기신론이나 하음경이나 공이 제 십지보살을 부처님처럼 모시거든. 법은지 있죠. 법은지 굉장히 크게 다루거든. 다시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요새 감이나 뭐 곡식이나 다 익었는데 완전하게 익은 것만이 다음에 씨를 뿌려서 또 다른 소나무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8부쯤 곡식 익어가지고 나중에 쭉쟁이 비슷한 거 아직 완전한 구경 열반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 10지라고 하는 건 10분의 10을 다 채운 등각만이 그러니까 제 부처님 한 분 딱 탄생해버리면 억만 천만 대중이 오더라도 그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사람 없어요. 못 이기는 거라. 똥파리 100마리 와서 독수리 한 마리 이겼어요. 왜 그거 갑자기 똥파리가 왜 나오나. 날파리. 날파리. 하루살은 입이 없죠. 하루살은 입도 없고 똥구멍도 없어. 어차피 뭐 묵은 안 묵은 하루살 다 죽어버린 거야. 아는 무슨 아 내가 뭐 왜 그게 입이 없고 똥이 없겠어요. 있지. 있지만은 그렇게 가치 없이 사는 사람은 이게 그 입 없고 그냥 생매를 제대로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많아. 그냥 백년 사람들 지는 하루살이야. 환경을 모르는 하는. 예? 오늘 결생한 사람 다 하루살이라니까. 자, 그다음에 다섯 가지 단락 중에서 십지품 세 번째는 뭐랄까? 전시 교도요. 앞에까지는 충분한 이론을 설명했다. 그죠? 십친, 십주, 십행, 십향까지 그죠? 그런데 왜 십주부터 따지냐 하면 보살 수행에는 천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십주부터가 하운계 보살 수행으로 보고 십신은 보광명전이니까 뭘 보는 거예요? 범부 수행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앞은 교도고 차시 여기서는 십지품은 뭐다? 정도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제발 빠지지 말란 말씀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에? 그 십지품을 보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보는 거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누가 천친보살이 논을 붙인 거예요. 그게 대장경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이에요. 그죠? 맹장 수술하고 뭐 안과 이식 수술하고 어떤 의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하는 방법을 다 남겨 책으로 남겨놓으면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가 뭐 둘러 빠지고 지금 창자가 지금 끊어질 듯이 아픈데, 그렇게 아픈데도 아니 의사한테 가면 이 맹장이다 진단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해서 환경과 환하게 내 번뇌를 어떻게 제압해버려야 되겠네. 아 내가 이런 번뇌 한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리고 듣고 숨기는 거 많은 사람. 내가 입에 발린 소리 잘하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자기 길을 대충 찾아갈 수 있잖아 이게. 아, 내가 남인데 안 베풀어주는 거 알아요. 아 이거 못됐네. 이거 내 아인데 내 아인데. 하루 종일 평생토록 거울을 들여받아 봐도 거울 속에는 자기가 평생토록 없어요. 여기 있지. 그 하안경도 마찬가지야. 이건 우리의 거울일 뿐이요. 하안경을 천년 만년 들여받아 봐도 하안경 속에는 하안경 없어요. 하안경은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이라. 그죠? 사람이라니까. 아니 개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학교 공부하듯이 이상하게 하니까 막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런데 아 이게 내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환경, 여러분들 환경이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희망차. 늙을수록 환경 다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가 더불어 간다면 굉장하지, 굉장해. 평생토록 그 잔머리만 굴리다 우리 그래 살다가 죽으면 배를 아유 그 말라고 그런 사람 위패나 달아놓고. 희한한 짓거리 한다니까, 희한한 짓거리. 교는 뭐가 돼요? 정의 인이 되고, 정은 곧, 나도 너무 친절하게 해줘버렸다. 앞에 삼심교를 정득한 것이다. 빨갛게 파랗게 해놓은 거 아시겠죠? 네. 곧 구정교정 중에 지전 지상이 상대한다. 지전은 뭡니까? 십지 이전. 예? 십주, 십행, 십회한, 그죠? 지상은 십지 이후. 정전 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직심, 심심, 대비심이라. 이건 귀신론 같은데 자세하게 나와요.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정직해져서 정직한 사람은 진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여. 나의 진여. 이목구 내 주인공.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깊은 사람은 어떠냐? 선행을 모은다. 귀신론이 그렇게 나와요. 선행을 잘 베푸는 사람.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심이 있어서 어떤 악조건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일의 형편을 방편을 만들어서 무조건 차별 없이 널리 널리 대비심을 가지고 방편을 도운다. 이것이 이제 대비심이에요. 예? 요 마음이 무르익으면은 신성치 발심이 돼서 나중에 해행 발심이 되고 그 뒤로 이제 토수해가 넘어주는 내 옆에 거 써놨죠. 삼보리심이요, 사면이 별정이요, 사면에 따로 이렇게 정복되는 것이 이 가운데에서는 가지런히 정덕이 된다는데 여기서는 십지에서는 발심한 보살은 뭐라냐면 여기 신성치 발심도 아니고 해행 발심도 아니고 이때는 꿈속의 발심이요. 에? 그림 속의 떡이라고 설계도에 불과해. 근데 십지 보살이 돼가지고 발심했을 때 그때가 진짜 발심이라서 정발심이라 한다고. 써놓으세요. 정발심. 내가 그걸 왜 안 써놨노. 정덕할 때 정자 있죠. 그 십지 보살 발심이 제대로 된 발심이다.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 칼 그거 뭐 플라스틱 칼 그건 칼도 아니다 이거요. 예? 장군의 칼이 칼이다 이거. 그러므로 뭐 무속론 중에 이렇게 쭉 고려가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5편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거기까지 하고 본문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 넘어왔습니다. 네. 그러나 해례적 이게 6회가 오고 또 이 품이 왔는데 1회 가운데 이 6회 차에서는 오직 몇 품? 6664 교배사함 1, 한 품이죠. 그죠? 1, 그 다음에 11, 1, 역부일 하잖아요. 그죠? 1, 111일 우리 그래 하죠. 원래는 111일 역부일 이래야 돼요. 그 여기서 한 품이 이제 육회차에 설인데 그러므로 해석하기를 성명 종치하되 또한 품과 해가 차별이 없다. 다른 건 한 품 한 해에 여섯 품도 있고 세 품도 있고 네 품도 있고 그랬죠. 예. 육품 육회차는 그게 아니다. 그러나 진경에 진경이라고 하는 건 60근 한경입니다. 예. 당본이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 한경은 80건 한경 한 250년 차이 나죠. 차해에 이 6회에 11품이 있다. 자, 봐보세요. 60건 한경은 몇 품이라고? 11품이라고 그러세요. 60건 한경은 자, 일러보세요. 일러보고 기억에 꽉 집어 옆에 있어요. 자, 타 자재철에서 80건 한경은
10지품 한 품 있는데 60건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0지품, 10지품, 그 다음에 10정품이 없어요. 무슨 품이? 10정품이 없어요. 저 앞에 우리가 세지미염,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생지, 하장세계, 비료잔화품 여섯 품이 있었죠. 예? 그 중에서는 이제 세간, 정한품, 노산화, 불품 두 품만 있어요. 앞에 네 품이 없어요. 네 품이 없다고 이렇게 합쳐져가 있어요. 자, 39품 중에서 앞에 네 품이 사라지고 요 10정품 사라지면 몇 품이에요? 39품 중에서 다섯 개가 없어졌어요. 그죠? 자, 세주미염,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체, 하장세계, 비료잔화품 중에 그거는 세주미염품, 세간 정한품이라고 나오고 나머지 품들은 노산화 불품이라고 나와요. 그럼 두 품이죠? 여섯 품 중에, 그죠? 그럼 몇 품? 네 품이 사라지고 없어요. 1회차에서 네 품이 사라지고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한 품은 어디서 없어지느냐? 39품과 34품이잖아요. 60건 하한경은 7처 8회 34품이죠. 그 한 해차가 또 줄어들었죠. 그게 어디서 줄어드냐 하면은 이세간품, 저쪽 10정, 10등, 12품, 아성시품, 요소랑 보살주제, 불법사, 열의신, 상해품 하는 부분 있죠. 이 11품이 타자재처럼 올라붙어버려요. 됐어요? 그 요거의 고액입니다. 올라붙으면서 무슨 품이 없어진다? 10정, 10동, 12품, 아성지품, 요소랑 보살주제, 불법사, 10정품이 없어지고 10통품을 10명품이라고 이래 나오거든. 복잡하나요? 됐죠? 그래서 밑에 보광전에 있던 11품 중에 10정품 빼고 10품이 타자재천으로 붙어가지고 타자재천에서 6회차에서 11품이 설해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정품 중에 10정품, 아, 그 나와, 내가 말하고 설명했는데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또 파란 것까지 꺼놨네. 진경에는 글, 맞떨어져가 있다. 뭐가? 10정품이 중해 보강전에서, 2회차 보강전에서 맞떨어져 있다 해놨어요. 그러므로 10지는 타하 중에서 몇 품을 설한다? 타하 자재천에서 11품을 설한다. 무슨 하한경? 60건 하한경. 80건 하한경은 타자재천 한 품이죠. 곧 해품 의치가 다르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십지품을 해석하자면 사람을 잡아 해석할 수도 있고 장소를 잡아 해석할 수 있고 법을 잡아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사람을 잡아서는 금강장 보살이 설법주니까 금강장 해라고 한다. 곳을 잡아서는 타하자재천 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타하자재, 예. 표, 소, 소, 입, 지 들어간 바의 경지를 표한다. 타하자재라고 하는 거 해석할 때 정, 여, 무심이라 한결같이 무심한 걸 정득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주스를 만들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가도 남을 먹이려고 주스 하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타화자재 남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만든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이 몸을 내 몸을 다른 몸으로 뭐 메뚜기를 만든다 오징어를 만든다 이거 인형을 만든다 왜 애들하고 놀아줄 때 곰도 만든다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곰한테 뜻이 없지만 누구한테 맞춰주고 어린 애들 맞춰주려고 타에 맞춰주려고 화작합니다. 그죠? 타화 어떻게든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자비롭겠죠. 그러니까 십지품이 딱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암한심이 있어가지고는 절대 이게 우리가 그 개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 이게 속 없는 사람 좀 진짜 성인군자다 이 소리 들을만한 게 타하자재천입니다. 그죠? 타하자재천이란 말 자체가 그런 뜻이요. 타수용시 남들이 그것도 자세히 읽으면 다 나와요. 사리존민이라 발음 잘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위에는 뭐가 불의 후덕이 기용이라 후덕의 뒤에 얻는 게 후덕지에 장애됨이 없이 뭘 한다 작용을 일으킨다 약자 불안하
내 스스로는 교화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닌 것이며 정여무심이라 해놨죠. 후덕기용은 마치 남들을 위해서 뭘 한다? 위하, 일부러 화작한다, 만든다 이 말이죠. 사리 존민이라, 비적 비리라, 비적리라. 적이라고 하는 것은 싹 붙어보는 거고 여기 물에다가 꿀을 녹이면 적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리라고 하는 거는 분리되는 거고 그죠? 적이라고 하는 건 분리 못 시키는 거죠. 사리가 존민이라, 비정리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사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자타가 되는데 민은 조금도 욕심이 없이 민절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민절무기종 들어봤죠? 민절시켜버린다. 여 불 자화라. 내 교화를 위해서는 그런 거 안 쓴다 이거. 그러니까 존이라고 하는 거는 정반대 말 아닙니까? 그죠? 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라는 말이고 적이란 말은 존이란 말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예. 존이라는 거는 여타, 이것은 마치 그 남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어디쯤 해볼까? 그 밑에 한번 경에 이르기를, 함경에 이르기를 차 보살은, 이 보살은 능수 중생 심지 소략이라.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능이 뭐를, 뭘로서? 자기의 몸으로서, 그죠? 자기의 몸으로서 우리 국토신, 중생신, 업보신, 성문신, 영각신, 보살신, 열애신, 그 다음에 지신, 법신, 허공신, 이것도 법신이 앞에 나와버렸네. 법신, 지신, 허공신, 우리 저기 열애십신, 저쪽에 십신 우리 해봤잖아요 이제까지,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몸으로서 다양한 몸을 보여주는 거는 이거는 적자, 자기의 적해서 뭘 한다? 타, 작타라, 그죠? 남 다른 모습을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경에 이르기를 우 수 중생심지 소라. 또 중생심의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능, 일부러 내가 능자를 해놨어요. 능이 중생신으로서 자신을 짓는다. 이거는 남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자신으로 삼는 거라. 자타일시 성불도 이래. 그렇게 십지보살이 되니까 이 자타가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욕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식을 향한. 예? 적, 타, 작, 자라. 앞에 가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가 있죠? 적이란 말 아시겠죠? 예. 근데 만약에 능이 중생신으로 하여금 또 다른 걸로 하여금 또 다른 걸 하는 거는 이작, 작타라. 타로서 타를 짓는다. 다른 것으로서 다른 것을 짓는다. 다 누구를 위해서? 중생들이 좋아한다면. 자, 보십시다. 이제 이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대가 원한다면은 내 자신도 그대의 모든 소유가 물건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대가 원한다면은 저 소유물도 그 나를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대가 원한다면은 내가 떠나고, 그죠? 자가 떠나버리고, 이것과 내가 관계없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도 저걸 만들어가지고 뭐 훔쳐가지고 다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해갔죠? 요게 이제 타자제입니다. 화락처는 자신이 이제 좀 즐기는 걸 한다면은 타자제처는 남을 더 넘어간 거예요. 그죠? 우리의 처음에 뭡니까?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자, 육천이 있죠? 요걸 이제 욕심의 세계 육천을 넘어가면은 이제 타자제천까지 넘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새끼의 선정이 나오죠. 욕심을 떠난 사람이 선정이잖아요. 아무나 참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 꽉 차있는데 뭐 앉아있는 거, 욕심에 앉아있는 거지 참선에 앉아있는 거 아니거든. 수자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욕심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앉아있고 서가 있고 간에 선빵이 있다라면 욕심을 떠난 사람이 선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찬바람이 선할 불듯이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제6천, 욕계 6천을 타자재천을 왜 굳이 십지 법문을 꼽아놨느냐? 장차, 장, 그죠? 정, 정득해서 뭐를? 이욕, 욕심을 떠나는 실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차, 그죠? 그러한 까닭으로 어디에? 화락천에 처하지
않는다고 허락에 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한다? 표. 범성 원흉이 끊어진 것을 표한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범부를 다 떠난 뭐가 되는 거요? 사실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로 욕계의 가장 꼭대기는 그죠? 욕대의 가장 이고용법입니다. 이거는 이고용법 뭐라 했어요? 뭐뭐인 까닭이다. 이무소득고 이 말이죠. 얻을 바가 없는 위고나 이고는 한문 관용 없습니다. 뭐뭐인 까닭이다 때문이다. 이고 뒤 하나 붙어 있죠. 이 욕계천의 꼭대기 정상은 뭐다? 인 가깝다. 어디에? 범천 새끼천에 가까운 까닭이다 이 말이죠. 그 십지품을 이렇게 완성하는 건 욕심을 떠나는 세계에 와 있다 이 말이다 이 말이죠. 예예예. 색계 범천은 곧 뭐다? 이욕이다. 이때 즉시 이욕이다 해놨잖아요, 그죠? 이때 시자는 영의 비동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뭐이다 이 말은 just be. 저 부처님 지위와 같다 이 말이야. 금에 밝힌다 뭐를 십지 중 십지를 어디에서 여제 제육회는 겉은 타막 육천이지 육천 제 여섯 번째 하늘 타 자제천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제 뭐 제목을 봐라. 제목을 석 제 육천이라고 해놨잖아. 예. 그 밑에 3개 25유 중에 내가 이렇게 일부러 줄 거놔서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우리 욕계 세상은 뭐랍니까? 천상에 살든 지옥에 살든 인간에 살든 축생에 살든 뭐라 그래? 오치 잡거지 그죠? 그러니까 돈은 윤회 그제 오치 잡거지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 오치 그죠? 여기서 이것이 막 무릇석개가 살잖아 이게. 천상 같은 사람도 있고 지옥 같은 놈도 있고 살인범 같은 것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섞여 사는데. 이 오치작거지인데 이 욕심의 세계를 딱 떠나면은 뭡니까? 이생희락질 하잖아요. 그죠? 이생. 이생이라고 하는 거 생을 떠났다. 무슨 생을? 욕계의 생활을 청산하는 이생희락질이 일선정이요. 그다음에 이제 선정이 깊어지면은 선정이 도단하기 시작했다. 정생희락질. 그죠? 삼선은 뭐죠? 선정마저도 놓아 버리잖아요. 그죠? 이희 희묘락질을. 그죠? 아주 법피 선열이 돋고 묘한 즐거움이 있는 거 봐도 버려버렸다. 그죠? 마지막 사선정은 뭐죠? 사념 청정이 사념 버릴 사자 생각념자 친소를 버리고 정을 다 버려버린 거야. 다 버린 거. 공명정대한 거야. 완전히 공평무사한 거. 무사공평한 거. 광명정대한 거지 정말.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뭐 누구라고 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사념 청정지 뭘 버렸어요? 탐진치를 싹 친소관계를 다 버려버려. 원효스님 그러놨죠. 대원경상의 절 친소다. 큰 거울 앞에 서면 친소가 다 끊어진다. 태평양 마땅 거울 하나 더 갖다 놓고 뭐 얻는 빛이라 안 빛이라 할 거 없잖아요. 조막띠 마땅 손바닥 마땅 지 얼굴도 겨우 비추는 그런 거울 들고 일생 동안 사니까 우리가 문제지. 그렇죠? 대원경상에 그 대원경이 뭡니까? 아래아식을 깨뜨려버린 거잖아요. 그전에는 평등성지 아만이 다 빠지면 평등하게 주고 예? 예.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일을 가지고 제 육식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명료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솜씨 좋은 달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묘관찰지 그 다음에 전오식을 비비쳐서 성소작지 듣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오식을 돌이켜서 지혜로 삼는 거, 오식을 돌이켜서 성소작지, 육식을 돌이켜서 묘관찰지, 칠식의 암한 덩어리를 돌이켜서 평등성지. 암한 때문에 평등이 안 되잖아.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제8식을 돌이켜서 대원경지, 그죠? 그런 걸 원효스님이 일부러 비유로 아마 그래 다 던져놨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 어렵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단어를 만들어 놨을 때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의학 용어도 만들어 놔야 서로가 이렇게 공통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도 그렇고, 에이? 서로가 기준의 약속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 그래, 공부하는 사람은 의학을 배운 사람은 의학의 용어를 익혀야 되고,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수의 용어를 익히는 게 당연하지. 이걸 불만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아,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재밌네. 왜 이래 만들어 놨노? 이래 빼야 된다니까. 앞에 이렇게 수레가 가다가 차가 빠져가 있으면 뒤에 차는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돼? 십지품 그거 나오거든. 수레가 앞에 가고 있는데 여러 지금 차다 차. 구덩이 하나 빠져버렸다. 떨어져 버렸다. 뒤에 차는 어떻게 해? 다른 길을 모색해야 돼. 전철을 안 밟는다 하잖아요. 그죠? 다른 길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저놈도 공부 안 한다. 저놈도 공부하다. 나도 공부 안 한다. 저놈도 죽는다. 지도 죽어보지 그러면. 자, 뭐 여기까지 해놓고 오늘 저 뒷장은 그 한의지부터 법은지까지 해놨죠. 걸어놓고 이제 수행 안 하는 사람들 십지품에 나오는 내용을 살생 많이 저지른 놈 단명한다. 병 많다. 나 절대 안 아파요. 병 없어. 나 뭐 돈 없다 가난하다 절대 도둑질 많이 한 놈이다. 그 뽀록 다 나잖아요. 그 뒤에 마지막에 그 파랗게 써놨죠. 아, 나 이게 도반들이 날 그 항상 욕을 많이 한다. 그러면 지가 뭔가 많이 했는 게 여기 걸리도록 해놨어요. 에? 그거도 한번 십지품에 나중에 본문 찾아서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고요. 에? 그런 저런 것들이 여기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 55분 흘렀는데 그러면은 드디어 십지품 타자제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